1월 10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에스라서 10장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죠.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하셔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선택을 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는 그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 경건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마지막 그 부분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성령,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자로서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그 고넬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의 말씀, 이제 에스라가 회개를 하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하죠. 자기들의 잘못된 것, 특히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끈 것, 이룬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잘못되어진 것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혼자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하게 열두 사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들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 그들이 당한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그들을 보내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행하는 그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잘 연합하고 뜻을 맞춰서 한 가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을 보고 언어를 달리할 각기 다른 언어를 주심으로 그들이 흩어지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며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또 고넬료라 하는 또 열두 제자를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자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어느 사람이나 분명히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또 내 주위, 내 가정,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며 비록 내가 힘들고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주위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루가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